이처럼 여당 강세 바람이 강남권에서 불지 못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계속해서 박영찬 기자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강남권에서 유독 약세를 보인 데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대 심리가 주된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 정부 들어 부동산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잇따른 세금 부담도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남구와 서초구의 경우 작년과 비교해 공시가격이 25% 넘게 뛰면서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높아진 공시가격에 따라 이 지역 유권자들의 부동산 중과세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강남권 유권자들의 반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 여기에 1가구 1주택 실거주자까지 직격탄을 맞으면서 과도한 세금에 부담을 느낀 유권자들이 세율 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보수 성향의 후보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강남권 재건축을 겨냥한 정부의 잇따른 규제도 보수표 결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부동산 시세 차익에 세금을 물리는 초과이익 환수제와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으로 강남권 재건축 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강남 지역에 출마한 보수 진영 후보들이 종부세와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와 함께 재건축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집중 공략하면서 강남권 유권자들의 표심을 모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유재산의 보상과 또 개인 경제의 자유, 이것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 헌법적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애꿎은 선의의 부동산 정책 피해자들을 구제해드리고 싶다라고 약속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한편 이번 제21대 총선에선 송파구 병 선거구를 제외한 강남 3구 모든 지역에서 보수 진영 후보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박영찬입니다.